가는 차비가 더 들어요. 아. 네. 거기 가는 차비만 6만 원이 넘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돼서 참가도 못하고, RP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제 두 팀 모아서 이기는 팀끼리 줬어야 된다니까. 10명 딱 모아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축제로 했어야 돼. 그런데 짱박다나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RP를 받지 않으셔도 사무실 한번 오시면은 드시는 고기값이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런가요? 자, 진짜 갑니다. 자 지금 하이머딩거 아이템이 포션 9개. 아까 봤던 그거죠. 포션 포션 10개. 만화 포션 한 4개. 4개. 징그럽네요. 애쉬님 팩이 돋는. 소환사의 협곡에 돌아. 애쉬님의 팩이. 알리 한 명 믿고. 알리 한 명 믿고 다 도란이네요. 야. 자, 그리고, 자, 트린의 팩이 있는. 포션 13개인가요? 포션, 썰틴 포션. 발음 다시 해보시면. 썰틴 포션. 틴이라고 했어요, 틴. 썰티. 미니언 승까지 30초 모르겠어. 남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 그래. 자, 그리고 나서스의 첫 템은 네, 마키. 메키 팬는. 그리고 탈이기 경우 만화의 보조를 사고도 저 포션 하나를 더 살 수 있는 건 서포터 특성을 찍었다는 거예요. 특성 두 포 네. 주면은 시작할 때 40골드를 더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니언들이 산수고 고자님 많이 찍으세요. 고자님 그 썰틴 포션 한번 발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본토 발음을 한번 포션. 들고 싶은데 해줬잖아 지금 썰틴 포션. 포일이랑 포일이랑 너무 다르잖아. 다시 해볼까요? 서틴 포션? 소일이야. 서틴 포션. 그냥 서틴 포션 하죠. 서틴 포션 하죠. 서틴. 네, 이거 좋네요. 지금 탈이 혹시 어디가 있나요? 화면상에서? 탈이 지금 개 돌고 있는데. 탈이 저기 왜 있죠? 개 돌합니다. 아, 저 와드 저 와드. 탈익선님 개돌 지금 뒤에서 트리스타나가 그냥 프리딜 했어요. 프리딜 가만히 서서. 자 지금 보면은 보라팀은 첫 CS를 두 개를 붙였고요. 블루팀은 라인 조정을 해서 다 먹었어요. 다 아까 저 라인이죠. 저 라인 현은령 저 사람이 아까 저거 빅토르아 던 사람인가? 아, 현은령이 빅토르아 자기가 아는 캐릭인가봐요. 되게 신나게 쏘는데. 아까랑 무빙이 달라 그냥. 저 아니면은 W가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 나 화면 붙였어. 힐은 좀 아깝게 빠진 듯한. 어, 아깝게 빠졌네. 둘 다 같이 힐이 빠졌으니까. 아 근데 나서스 아프네요. 나서스 아프네요. 소리 나 게임이 아예 멈춰버려서 재촉할게. 반전 들어와질 거야. 아, 아 이 와중에 W로 풀딜 하는 거 봐요. 저 나서스를 풀딜하고 있어. 포그? 퍼블은 아니고. 아니 코그. 코그만. 확실히 블루팀이 짱짜리가 너무 좋아요. 자, 퍼블 놀이죠, 저거는. 퍼블 놀인 거예요. 하지만, 역관광. 저거 점프, 아. 퍼블은 보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시스트를 다 먹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퍼블 어시스트를 다 먹었다는 게 중요하고, 블루팀은 어시스트를 두 명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보라 너무 딸뿐이에요. 하지만, 저거는 그냥, 그, 헤이머딩거가, W만 잘 날려도 아이고. 더블킬은 나올 정도의 애쉬 발리라든지 뭐 기술 두 개만 발리 맞았고 발리 맞았고 이제 자, 저거 W 긁히면... W 나오면 죽죠. 저거는 사망이죠. 네. 저거 아 힐 섭에 스쳐도 죽죠. 아 탈익이 힐이 들어왔어요. 탈익님 오셨어요. 탈익은 스턴
뭐죠? 아, 천저국 잘못 생각했어요. 2를 올렸어야죠. W는 지금 쓸 데가 없어요. 그쵸? 아, 아프다. 하이워딘가. 나 화면 왜 자꾸 멈추지? 아니. 하지만 서로 간에 안 죽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힐 안 죽고 타워 안 밀리고 버티고 버티면은 왕기가 가능한 캐릭터가 지금 저기 4개예요, 4개. 그렇죠. 물론 보라 팀에 이런 트리와 애쉬 뭐 이런 캐릭터들이 워낙 유력하긴 하지만 작스를 소드로 디바인 소드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잭스를 카이팅하는 데만 성공하면은 일단 애쉬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면은 그냥 카이팅으로 나중에도 조져버릴 수 있지만 나 애쉬가 가정하에 애쉬가 좀 쪼렙이기 때문에 예, 그게 안 되면 아니고. 경험이 그렇게 여기서 한 4시드 정도 되는 친구라서 4시드 근데 딸피로 잘 버틴다. 정말 잘 버틴다. 네. 버티는 거 정말 잘하네요. 아, 멀티가 저렇게 많은데 상대방이. 그리고 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게 지금 틀 안에 포션 13개 중에 3개가 남았습니다. 이게 그랜한테는 힐을 안 줘요. 못 줘요. 오케이, 저거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나 죽여줘라고 들어가는 거죠. 저거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나 죽여줘 하고 작수님 폐기. 상대가 그렇게 딸피도 아니었는데 왜 다 들어갔을까요? 보란 하나 더 사죠. 아까 근데 게임 시작할 때 채팅을 보니까 뭐 이미 반쯤 졌다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보라팀. 지금 11회 키가 100도 안 남은 상태에서 아 11회 위험하네요. 언뜻 결승전이라 그런지 시청자가 늘었네요. 그게 게임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마 그렇겠죠. 게임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 저 발리 스쳤으면 죽은 건데. 스턴이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아, 죽으러 들어가죠. 아이고.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아 헤드벗을 찍은 줄 알고 찍은 줄 알고 가는데 헤드벗이 안 찍고 힐이 2레. 아, 힐이 2레. 아 안타까운 장면. 달리 오늘 나온 알리들은 다 힘 2렙을 좋아하는 4렙대 헤드벗을 찍어. 보통 알리를 하면은 헤드벗을 한번 찍어주는데 3레벨 때 찍어서 뭐 방심할 때 한번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팀원들이 도란이기 때문에 저것도 아주 나쁜 판단이 아닌 것 같아. 거기다가 여기가 미드라는 미드에서 끊임없이 미니언이 죽고 죽는 곳이기 때문에 이 쿨이 벌써 트래피가 아, 확실히 3레인지는 장난 없네요. 3레인지 다른 의미로 참 무섭네 진짜. 게다가 알리가 계속 힐을 해주기 때문에 피교환 자체가 지금은 안 돼요. 알리와 아이드 저거 죽죠. 아 스턴 좋은 스턴이에요. 아, 좋은 스턴 좋은 스턴 잘 잘라줬어. 어? 아, 가서 맞았죠 이거는. 저거는 이건 좀 가서 맞은 느낌. 스펠 실드가 없어요 11을. 네. 나는 가길래 스펠 실드가 있는 줄 알았어. 아 발리 발리와 아, 알리. 발리가 원래 이렇게 짜증나는 스킬이었나? 에이씨 발리와 발리가 지금 하이머딩거의 수류탄과 수류탄과 로켓에 너무 차이가 너무 많아. 아 벌써 깨졌네. 자 저건 죽죠. 오늘 게임 중에 털을 제일 빨리 밀린 거 아닌가요 이거? 8분 50초에 밀렸는데? 그쵸. 결승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요? 결승전 아 결승전인데 지금 이게 플러스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게 미드 터렛이라는 게 넥서스라고 가정을 해놨지만 사실 이니미터가 깨진 시점에서 그쵸 힘들죠. 여기까지 다 버리면 이니미터가 깨진 시점에서 슈퍼 미니언이 나오게 되면 그 슈퍼 미니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다른 라인인데 그리고 다 밀리기 라인, 시작하기 때문에 역쟁이가 깨지면 그냥 일반 미니언들도
체력과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른 라인의 트랙들이 하나둘씩 깨집니다. 그쵸. 보너스 돈이 계속 쌓이기. 과연 보라색 팀을 완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는 불가능하네요. 시점에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좀 CS를 CS에 집중하고. 자, 저거는 멘붕이죠. 멘붕. 아, 이거는 아니죠. 멘붕이죠. 이거는 거의 포기하는 거죠. 나 드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트리 지금 점프 한 번 더 좋고. 저거 좋고. 점프, 점프 한 번 더 찍을 수 있죠 이러면. 점프로 한 번 더 죽이고. 한 번 더 찍을 수 있어요. 죽이고. 아,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데. 저거 만화가 없네. 만화 있었던 것 같은데? 점프 80에 만화 될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아, 레벨업해서 만화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잡으면서 내... 뭐죠? 뭐죠? 여기 저거는 자살. 지금 자살. 지금 자살할 의미가 없어 보여요 사실. 그냥 이대로 집에 안 가고 밀어도 끝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분들은 집에 처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한번 가고 싶어서 이러는 거죠. 집에 가고 싶으니까 템을 사고 싶은데. 다큐보다 예민한가. 아, 트리스타나 BF 대검 나오고요. 네, BF에 신발 2단계 바로 나왔습니다. 거기다 흑낙까지 나왔고요. 애쉬는 지금 뭘 애쉬도? 살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쵸. 신발을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아, 6렙이 안 됐네요 이분들은. 저쪽은 6렙이 나왔는데 6렙이 지금 있죠? 없나? 없구나. 없어. 오렙이 차는데. 아, 6렙이 나왔으면은 아주 최고. 6렙이 나왔으면은 탈익의 궁빨로 밀어볼 수도 있었는데 6렙이 없었네요. 그리고 애쉬는 킬을 못 먹고 그냥 어시스트만 먹다 보니까 골드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네. 곡갱이랑 그냥 신발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하이머딘 거는 포션과 포션과 2단계 신발. 2단계 신발. 포션을 코어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만은 포션이 코어템이네요. 보라팀이 왕의 귀환을 해야 되는데 CS를 너무 못 먹다 보니까 템을 도란밖에 못 사요. 템을 도란밖에 못 사는 건 진짜 치더라도 지금 이거 어떡할 거지? 이거 알리 펄벌 하나에 또라서 다섯 명이 다 못 들어가는. 거기다가 트란 템을 보면 첫 아이템으로 체인을 들어갔어요. 체인에 아, 나서스가 거기다가 뭐죠? 나 방금 나서스 템 보는데 소설의 찰리에요. 소설의 찰리 AP 나서스 가겠다는 건가요? 아닌데? AP 4인데? 뭐지? 잠깐만요. 스킬을 좀 볼까요? 10번 아 장판 3렙 10번 하나도 안 찍고 아까 말한 AP 나서스 하려는 것 같죠? 근데 AP가 눈은 AP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나봐. 자, 아까 그렇게 같이 짤짤을 해서 피를 같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블루팀은 만피인데 퍼플팀은 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라인 관리하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쭉쭉 밀기 때문에 힐 쿨도 되게 짧죠? 죽음을 부르는 점프. 죽음을 들어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죽음을 부르는 점프. 죽으러 가는 거죠. 한 명 잡겠다고 지금. 네. 골드를 몇 골드를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제 상태에서 골드가 나와서 골드가 지금 애매하죠. 애매하네. 도란을 하나 더 가네요. 나는 900 정도 모인 줄 알았네. 불써가려고. 불써가려고 난 죽은 줄 알았네. 아유. 아, 잭스의 3도란. 잭스가 3도란이라니. 근데 지금 이기고 있는 팀은 오늘 너무 운이 좋았던 게 픽도 좋은데다가 부전승 한번 해가지고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지금 예, 정신 상태는 굉장히 멀쩡한 상태고 메탈도, 저기가 부전승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저긴 너무 오늘 이것저것 운이 너무 좋았어요. 한 팀은 아니죠. 가야죠. 아,
가야죠. 친구들랑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지금. 가야죠. 이것은 하지만 지금 지금은 빠져야지. 지금은. 어, 회피. 회피. 지금 빠져야죠. 지금은 빠져야죠. 지금은 지금은 빠져야죠. 근데 아, 이거 점프 또 돼요, 이러면. 또 돼요. 없다. 말할 없네. 하지만 다른 쪽에서 슬로우샷 묻었어, 묻었어. 크리. 아, 이거 하지 죽여버렸죠, 크리? 그냥 묻은 게 아니고. 크리가 그냥 크리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애쉬와 트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저 호그마가 그죠. 호그마가 딜을 다 하고 마카를 빼먹은 마카를 빼먹었다고 보는 게 이제 올바른 저거 올바른 트라는 부사용거 좋습니다. 하지만 못 죽임. 공사용 자체는 좋았어요. 죽였네요. 못 죽음이라고 했는데 죽였네요. 한 대 더 쳤어. 아, 저 보라 팀의 도란 스택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본인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본인들도 도란 스택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차라리 블루팀께서 블루팀에서 체력 회복템을 그러니까 현자의 노래라든지 뭐 하다못해 그냥 미드로스만 갔었더라도 이러한 상황까지 나왔을 것 같은데 도란이 딜스타나 폭발하기까지 나왔는데 불서까지 나왔어요. 불서가 나왔네요. 불서 도란이라는 아이템이 사실 피 회복이 있어요. 피가 회복이 돼요. 때리면 때리면 되는데 못 때리잖아. 때려야 되기 때문에 못 때리잖아. 안 될 거야 아마. 그나마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도를 갔으면 그쵸. 현도를 갔으면 최소한 첫 터렛이 그렇게 빨리 밀리진 않았을 거예요. 앞에서 덩어리처럼 그냥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지만 역시 소의 힐빨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힐 레벨 4에요. 소힐 레벨 4. 힐 한번 할 때마다 75씩 차입니다. 거기다 쿨이 거의 지금 없다 보면 되죠. 라인이 계속 그냥 미니언이 오기 때문에. 아, 시작됐습니다. 짤짤이가 시작됐어요. 이제 가두리 양식 시작하죠. 가두리 양식. 시간 제한이 없던 거에서 역전하기 힘들어 보여요. 시간 제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끝날 것 같네요. 그 전에 네, 사람보다 도란이 많아요. 그러네. 사람보다 도란이 많네. 도란 개쌈 살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입니다. 일곱 네.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팀 다섯 개 총 팀에 열두 개네. 총 팀에 열두 개. 네. 저희 둘까지 하는 딱 맞네요. 안전자 둘까지 하는 딱 맞네. 의미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 열두 개여서 어쩔 건데. 도란 스택은 아 정말 눈물이 나오네. 골드 골드 봐 골드. 안타깝다. 저거 5,000 골드 차이 나는 건가? 6,000 골드? 5,200 골드? 5,000 골드네. 5,000 골드. 5,200 골드 차이. 야, 저 짤짤이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렇게 피규환을 한다고 해도 결국 알리의 이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는. 그쵸. 피규환 해주면 손해 보는 거고. 알리의 정말. 알리의 이가 승리하는 경기라고 보면 되겠네. 이건 어떻게 하려면 아까 초중반에 그냥 작은 피규어 없이 크게 크게 계속 싸워줬으면 한명 잡고 한명 잡고 그치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피규환이 같이. 아닌 진짜 킬규환을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에페 움직이지 않아요. 골드가 늘어나지 않아. 지금 무슨 진짜 정말 가두리 양식 하는 가두리 양식 말 그대로 가두리 양식 미니언 먹는 괴물들 저기 다 모였네. 인지 중에서도 미드 터렛 전에 최적화된 애들이 다 나왔네요. 아 저게 벽 뒤로 넘어가는 건 그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나요?
아까 저기 그 굿시 라인만 안 지나가면 된다 했으니까. 자, 프로모트 나왔고 이제 한번 밀어 보겠다는 것 같은데. 어? 알라. 이는 자리 안 좋은데 펄그라이즈 좋고. 아, 헤드버. 살아, 궁이 살아있어요. 궁이 살아있어요. 이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궁이 살아있어요. 아, 코그모 자코. 아, 코그모. 대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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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딜은 이 진급한 공성 변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아파요. 맞아봤는데. 정말 결승이 제일 재미가 없네요. 안타깝게도. 결승만큼. 결승. 긴장감이 하나도 없네요. 차라리 이 전판에 했던 그, 오히려 블루 팀이 초반에 유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보라 팀이 선전했던 보라가 좀 선전했던 거기가 더 재미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풀포 풀포와 함께 했던 풀포 직원과 함께 했던 그 경기가 아닐까. 저 도중에 중계하다가 그냥 옮겼어요. 다른 거 한다고. 잠시 화면 중계를 껐어요. 저는 그걸 아예 보지 않았고 갔죠. 잭슨 너무 피지로워요. 그거는 멘붕이냐 멘붕. 아, 타릭이 이제 멘붕. 때리쳐 내가 죽일게 하고 뛰어들어갔는데. 네. 그거는 멘탈이 파괴됐다고 보면 되네요. 지금 탈팀분 아시겠지만 아까 만화의 보조를 시작해서 서포트 팀 가려다가 짜증나니까 지가 AP팀 갔죠. 자, 이 와중에 라서스가 데스캡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후반 조카. 자, 그리고 트란의 템을 유심히 살펴보는 하스쿤에 가보십니다. 딜이 안 나와요. 야. 싸우는 동안에 궁이 올 줄 알고 열심히 달려들었는데 이번에 회피 잘 뜨고 있어요. 지금 잘 녹였죠. 저거 나서스가 W 걸고 저 점프. 아이고, 잭스가 점프만 잘 썼으면 살았을 텐데. 쿨이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빨리 미니언을 밀어서 타워까지 가야 되는데. 네. 느리죠. 자살을 할 것인가? 자살을 선택하네요. 아, 자살은 지금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자살을 왜 자살이죠? 선택하네요, 자살을. 데스캡이 나오나? 라서스가 골드가 얼마 남았죠? 라서스 70골드 있는데 데스캡 안 나오거든요, 저거. 데스캡 나 지젤도 봤어요. 가야 되지 않나? 타워라도 깨주면은 모르겠는데. 그러게, 차라리 깨고 이게 데스캡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1040이에요, 1040. 1140 아니에요? 1140인가? 아, 네. 1140이요, 1140. 860원에 2000, 저거 860원짜리 동이 없을 때 2000이니까 1140이죠. 아마 타워를 깼으면은 충분한 골드죠, 타워를 깼으면은. 11은 맥클리버를 갔네요. 나쁘지 않아요, 브레스들이. 왜냐면은, 어차피, 11에는 데미지만 썼다 쓰면 되는 캐릭터라서. 하지만 사실, 지금, 몸으로 나 망했다라는 아이템들인데 뭔가? 지금 트린의 템은 11가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11의 템을 트린이 들었고, 근데 아, 그러기에는 네. 그러기에는 트린이 너무 못 컸죠. 그죠. 아, 네. 들어갈 수조차 없으니까. 말을 잘못했네요. 트린이 아니라 트린데. 아, 저번 주 나서스 궁 쓰고 호기롭게 가보나요. 이거는. 아, 자, 애쉬를 조지면 조져. 아, 애쉬를 조지면 아, 파이팅. 알리가 승리했어요. 에펙 공문이 있어요. 에펙 공문이 있어요. 하지만 저거는 파이팅 당하죠 이대로. 아, 마무리. 아, 안타깝네요. 너무 픽이 픽 운이 너무 없었어요. 트란드 미어가 첫 아이템을 타스쿤의 갑옷을 갈 돈이면은 BF 소드가 하나 나와요. 그죠.
에피소드를 갖추면은 조금 더 데미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 알리 혼자서 아쉬운 게 좀 많네. 이니비터가 깨지면은 이제 급격하게 급격하게 다른 쪽 파워가 밀립니다. 그러면 팀 전체에 300원씩이니까 1500골드도 차이가 나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앞에 있는 미니언은 아 지금 체력이 올랐네요. 체력이 올랐어요. 585에서 605로 올랐어요. 하지만 상대편 거도 올랐네? 뭐지 이거? 지금 나오는 게 그건 그냥 시간 지나서 오른 건가? 아, 지금 나온 거네. 지금 보시면은 퍼플팀의 미니언은 키가 605에요 605. 하지만 지금 나오는 블루팀의 미니언은 705입니다 705. 요 100피 100 차이가 타워 2개를 타워 2개를 이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타워 2개는 총 개인당 골드를 총 600골드 600골드를 주는 거예요. 아 작스 좋네요. 와 작스 빠른데? 2단계 신발인가? 저거 아, 2단계 신발이었네요. 거기다가 티비루가 붐을 썼기 때문에 그거지. 아 어떻게 한 개는 밀었는 거였지. 하지만 이제 슈퍼미니언 슈퍼미니언을 어떻게 남죠? 지금 보라틴의 공격력보다 슈퍼미니언의 공격력이 적대요. 그죠. 근데 이 정도까지 왔어. 일단 성공적인 거 아닌가? 26분인데 그러기에는 키를 너무 많이 따는 것 같아. 거기다가 지금 나서스가 AP를 갖기 때문에 바닥이 한방 킥이 굉장히 아픕니다. 바닥 킥이. 하지만 녹죠. 녹아버립니다. 인피에요. 아이고, 저기 슈퍼미니언 길만 슈퍼미니언 길만 WQM 죽죠 저거. 사망. 이것도 WQ 하면은 아 안 쫓아가네요. 안 쫓아가네. WQ 했으면은 아마 코그마가 죽였을 거예요. 트리 엘릭서 빨았고 펜덴 나왔습니다. 애쉬 펜덴 애쉬 인피 나왔고요. 헤이머 존냐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났죠. 이건 슈퍼 미니언으로 끝났다고 보는 게 맞네요. 잭 쓰고 먹고 둘 다 제대로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스턴에 그냥 한 대 회피해도 다음 거에 맞아 죽을 거예요. 지금 아 알리 힐이 너무 많이 차요. 알리 AP템을 갔어요. 자 시디를 저거는 자살이죠. 어 왜 딜을 안 해주나? 애쉬가 계속 차야죠. 그쵸 애쉬가 계속 차야죠. 이거 한 대 치고 빠져야 카이팅이 돼요. 한 대 쳐야 돼요. 못 쳤죠 못 쳤죠. 그러면 코그모까지 죽고 코그모가 마무리하겠네요. 코그모가 마무리. 하지만 할 게 없다는 거. 슈퍼미니언 이기기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은. 11은 좀 참고 불서를 갔다면 어느 정도 탱킹하면서 흡혈하면서 버틸 수는 있는데 잭스가 해주면 되지. 아 털이 깨지기 시작하죠 이제. 이제 양쪽 털이 깨졌어요 이제. 그러면 조금씩 그러면은... 150골드씩 더 받아서 300골드 총 300골드가 더 블루팀에 더 많아졌어요. 결국 골드 차이가 나오길 때까지 골드 차이가 골드 차이가 약 7000골드 차이 나면서 아마 다음 한타에 게임이 끝날 것 같네요. 참 이거 결승 맞아? 결승 맞아. 아까 그냥 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이거 이게 미드 생각보다는 지금 이긴 팀은 오늘 하루 종일 운이 좋았으니까. 오늘 우전승하고 올라왔지. 어. 체력 부담이 적어 일단. 그러하다. 그쵸 그냥 점프로 들어가서 평타 갈기면 잡을 것 같은데. 왜 안 점프요? Q는 아프네 여전히. 그러하다. 아, 저건 죽죠. 아, 이한타가 결정되겠네요. 이한타로 결정되겠네요. 아스가 묵상을 하나요? 는 사망. 알리가 카운팅을 너무 잘해요.
알리가 여기서 베스트를 뽑자면 알리. 그러하자. 알리는 그냥 다 떼주고 다 띄워줘. 힐해줘, 띄워줘, 막아줘, 죽여줘. 지금 터렛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터렛전에서 터렛이 깨지다가 2미터가 나서 터렛이가 잠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잠시 나타났었고요. 자,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30분에 끝나네요. 시간 무제한 경기를 했는데 30분에 끝나네요.